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신흥국의 성장에는 약간 좀 악영향을 주는 면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더라도 성장이 둔화되게 되면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노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뭐 올리거나 할 때 이 신흥국부터 약간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백신을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그렇다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국면이 좀 엎어지는 신흥국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금은 그때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사실 테이퍼링 얘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나왔거든요. 올해 초부터 거의 제 기억엔 2분기부터 테이퍼링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흥국의 기준금리 인상,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방주사죠. 아예 자본 유출이 나타나기 전에 조금씩 올려놔가지고 자본 유출을 사전에 제어할게. 이런 시중금리 기준금리 인상도 이미 나왔었죠.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신흥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게 물론 자본 유출을 사전에 방어하는 건 있지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신흥국의 성장에는 약간 좀 악영향을 주는 면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더라도 성장이 둔화되게 되면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노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좀 볼 필요가 있고. 네, 복합적인 예, 정말. 그렇죠. 시장에서 과거에 한번 봤지 않아요? 이번에 테이퍼링을 과거에도 한번 봤던 테이퍼링이기 때문에 신흥국이 문제가 된다는 건 IMF에서 이번에 이제 따로 좀 뭔가를 좀 준비한 게 있어요. 완충장치를. 그게 뭐냐면 SD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Special Drawing Right의 약자인데요. SDR이 이제 특별 인출권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특별 인출권을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죠? 예, 그렇죠. 네. 달러나 유로나 엔화나 위안화나 파운드와 이런 통화를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만큼의 자금을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IMF에서 그걸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른 말씀으로 뭐냐면 사실상 달러를 빌리려고 하겠죠. 신흥국의 SDR이 지금 지급이 되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달러를 조금 확보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달러를 미리 좀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IMF에서 지난 7월 말에 7월 말 8월 초에 어떤 게 통과가 되냐면 6,500억 달러만큼 SDR을 풀어주자라는 얘기가 통과가 됐고요. 그 전 세계 다 합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신흥국으로 가는 게 한 40% 정도가 신흥국으로 흘러가 들어가게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 금리 인상 국면에서 위기가 퍼져나가지 않게 완충장치를 여러 겹으로 좀 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예방주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DR도 하나의 예방주사인데 예방주사를 맞으면 과연 안 걸리느냐. 네. 그건 조금 다른 얘기긴 그렇죠. 한데 그래도 사전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걸 인지를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언제 오르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시장금리는 계속 완만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금리가 오를 때 흔히 이제 수혜를 보는 업종을 우리가 뭘로 꼽을 수가 있나요? 근데 이게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금리가 오르면 뭐 예를 들어 은행주가 올라요. 네. 은행주가 오르면 오를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질 때 되게 유리해지거든요.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 이제 좋은 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마다 은행주가 좋았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지고 부실이 커지게 됐을 때 충격. 그럼 벌어들이는 돈보다 부실 때문에 생기는 충격이 더 클 수가 있죠. 까먹는 게 바쁘시면은. 예, 그래서 그렇죠. 금리가 오른다는 건 은행주 이렇게 공식처럼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성격의 금리 상승이냐를 볼 필요가 있어요. 성장이 탄탄하게 나오면서 나오는 금리 상승이면 은행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시클리컬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경기 민감주들, 경기 타는 그런 섹터들이 좋아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금리 상승이 실물 경기의 개선은 없는데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올리는 금리 상승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이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의 금리 상승이든지 간에 금리가 상승했었을 때 재무구조가 취약한 나라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 같은 경우 조금 흔들리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투자해서 바라볼 때 돈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국면에서는 리스크가 좀 있는 것들도 막 이렇게 투자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됐지만 이럴 때는 좀 옥석 가리기를 좀 재무구조라는 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을 바라볼 때 여러 개의 팩터를 볼 거지 않습니까? 네. 성장성도 바라보게 되고 기업 CEO의 마인드도 보고 여러 가지 볼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재무구조에 좀 바라보는 그 비중을 조금 더 여기에 무게를 조금 더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조언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마다 다 갖고 계신 어떤 뭐 철학이나 투자 성향 이런 게 달라서 일률적으로 가르마를 탈 수는 없겠지만은 부부장님 같으면 나름 분산 투자 이렇게 하겠다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달러 강세는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달러 좀 높여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5년도 16년도의 기억을 보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요. 시장이 휘청휘청 합니다. 그랬더니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금리 인상을 늦춰요. 그랬더니 달러가 다시 약세로 돌면서 실물 경기가 이제 나아지면서 나아지니까 또 금리 인상해야겠다. 이 루프를 다 무한대로 돌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때 당시에는 달러라는 걸 매개체로 해가지고 시장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달러가 무조건 강세로 가니까 달러를 있는 대로 사야겠다. 이게 아니라 달러라는 건 하나의 해칭 자산입니다.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땐 달러가 뛰죠. 네. 근데 반대로 자산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연기하니까 달러가 숨을 죽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달러에다가 일방적으로 밀어넣었을 땐 숨을 죽이는 국면에서 굉장히 고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분산 투자고 시나리오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달러라는 자산을 적립식으로 조금씩은 좀 확보를 해놓는 그런 형태의 전략으로 가야지 이걸 거치식으로 확 사거나 예, 그런 전략보다는요 포트폴리오에서 내 변동성이 높을 때 내 포트의 변동성을 잡아줄 수 있는 네. 그런 자산으로서 달러를 일부 끼우는 것들 이런 건 고민해 보신 적 한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예측하시면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면 달러 인덱스는 선진국 통화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달러예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머징 국가들, 신흥국가들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만든 인덱스가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흥국까지 포함해서 보는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블룸버그 같은 데서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찾아보기가 네이버에서 찾기가 조금 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달러 인덱스라는 것도 보시면서 원달러 환율을 좀 같이 보시면 어떤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원달러 환율은 뭐 상방 어디 하방 어디 이런 거 예, 이제 그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초만 해도 환율이 계속 내려갈 것이다, 원화가 강세로 갈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컸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달러가 좀 많이 강해졌죠. 예. 여기서 이제 보실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요즘 최근에 상승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의 소비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먼저 이제 반도체 가격에서부터 먼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 네, 그러면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수출이 잘 되지만 미국의 소비가 둔화됐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수출 성장이 픽아웃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 네. 이런 게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이 굉장히 정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올림픽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모멘텀이 강하게 나오지 못하죠. 코로나로 계속 비상사태인가요? 네,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자국 통화의 강세를 만들면서 성장을 내수 성장을 가져가기는 부담스럽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나라들도 수출 성장에 어느 정도는 포커스를 둬야 되기 때문에 유로라든지 엔화의 강세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도 비슷하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볼 필요가 있냐면 다른 나라들의 통화가 다 약세인데 강세를 섣불리 못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강세를 가느냐 이거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화의 강세 요인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소비 둔화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다른 국가들의 환율 전쟁에 대한 얘기, 이 두 가지를 봤었을 때는 이런 상승에 대한 그 원화 가치의 상승, 환율 하락에 대한 모멘텀의 상당 부분 좀 제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제 환율이 약간의 상승 압력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뉴스를 팔로우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뉴스가 가진 함의까지 분석하기가 일반인들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향후 펼쳐질 시나리오를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생각을 좀 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 테이퍼링이 연내에 하냐 내년 초에 하냐 이것도 이제 이슈로 많이 바라보시는데 금융시장을 볼 때 되게 중요한 팩터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금리. 이게 테이퍼링하고 연관이 돼 있죠. 금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성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성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성장률이요. 미국의 성장세가 2분기에 고점을 찍고서 4분기 성장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2분기보다는 약해지고 4분기에는 그거보다 더 약해진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성장이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돈을 뿌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성장이
천정을 치고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고 있다. 요걸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뿐만 아니라 테이퍼링만 보실 게 아니라 성장의 둔화 요소들을 한번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들이 다 미국의 성장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주춤할 때 중국의 성장이 되게 세게 나왔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먼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성장이 사실은 글로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부터 중국이 올해 1분기에 성장의 고점을 찍고 2분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 성장이 피크아웃된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하면 미국도 2분기부터 성장이 피크아웃이 되죠. 그래서 G2의 성장이 피크아웃되는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좀 유지가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이퍼링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한번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사전 대비를 해봤는데 이 사전에 대한 대비로 과연 충분한지 아닌지도 우리가 조금 더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조언드립니다. 그 IMF의 이번 대책은 과거 국면에서는 전혀 없었던 거죠? 09년도 금융위기 때 나왔었어요. 09년도 금융위기 때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대책입니다. 15년도 10년도 터진 뒤에 이제 한 거겠지. 네, 그렇죠. 사전적으로 한 건 처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한 게 처음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지금도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좀 나왔으니까요. IMF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때는 금융위기 때는 실물경기 이제 금융시장하고 실물경기가 박살나는 때였고 오히려 지금 이제 13년도 14년도 출구 전략을 갖다 고민할 때 나온 걸로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가 많은데요. 투자에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미래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벌어졌던 일을 좀 지금 복귀해 보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합리적으로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OK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